네, 지금부터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품? 예,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함수라는 것도 일종의 부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 안에 뭐 조건문, 반복문, 변수, 뭐 기타 등등의 모든 함수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다 함수로 감싸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함수는 말하자면 아주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함수로도 우리는 굉장히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도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한계들의 한계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듈은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은 건데 일단은 모듈이 무엇인지를 제가 좀 비유를 좀 드리고 그 비유의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가면 조금 더 부드럽게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제가 비유를 좀 들어보면 자, 우선 학교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과외를 한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그리고 그 과외에 참여하는 학생 그렇게 딱 둘이서 말하자면 하나의 학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선생님과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과외가 아니래도 뭐 아무튼 그 학생들이 늘어나요. 선생님은 한 명인데 그러다가 이제 학생이 너무 늘어나서 한 명의 선생님이 더 이상 이 학생들을 그 가르치기가 힘들어지는 시점에서 선생님이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각각의 선생님에 이렇게 붙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뭘 보통 하냐면 제일 먼저 해볼 만한 것은 이제 학생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학년이라는 것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예, 한 학년 안에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또 그 학년 안에서 반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게 되죠. 1반, 2반, 3반, 4반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이 교육이라고 하는 체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한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냥 학교라고 하는 체계만 있고 학년, 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학교의 체계 자체는 단순하지만 이 학생들 2,000명이라는 되는 학생들이 아주 무질서하게 그 학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묶는 거죠. 학년 같은 경우는 나이 또는 수준에 따라서 묶는 것이고 그리고 학급, 이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르는 거죠. 예, 뭐 1번부터 뭐 50번 뭔지 아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자, 그것과 또 비슷하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컴퓨터에 파일이 몇 개 없다. 그러면 사실은 그냥 파일만 컴퓨터에 있으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파일이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뭐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도 있고 다른 데서 자료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파일을 줬어요. 그럼 그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다가 옮기겠죠? 그런데 이미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예, 기존에 있는 파일에 덮어쓰기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을 못 가져오거나.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나요? 파일의 이름 뒤에다가 뭐 언더바 뭐 egoing 언더바 k8805 이런 식으로 파일의 이름 뒤에 이제 뭐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번호라든지 이런 걸 써서 바로 이름의 충돌을 방지하는 그런 기법을 쓰는 거죠. 자, 그건 이제 그런데 디렉토리라는 걸 몰랐거나 디렉토리가 없는 컴퓨터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은 바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성격이 비슷한 파일들을 하나의 디렉토리로 묶는 거죠. 그러면 A라는 디렉토리에 Z라는 파일이 있다면 B라는 디렉토리에 역시 Z라는 파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덕분에 우리는 파일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같은 이름의 파일이 하나의 컴퓨터에 공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학교의 학급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컴퓨터의 디렉토리 이러한 것들은 어떤 양이 많아짐에 따라 생기는 복잡도를 우리가 낮추는 굉장히 편리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을 그대로 우리가 이 코드 쪽으로 옮겨온다면 코드 역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양이 많아집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코드를 만드는 거에 참여하고 꽤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이 개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바로 그 문제, 다시 말해서 그 복잡한 상황의 복잡도를 낮추는 아주 중요한 테크닉이 바로 이 학급이나 또는 이 디렉토리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이름으로 묶는 거죠. 바로 그런 기법이 또 그런 기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 대한 비유, 뭐 모듈이 무엇인지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달이 된 것 같으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재빠르게 이 비유를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떼어놓은 이것을 코드로 구체적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봅시다.